프리남이죠. 예? 프리. 프리한 남. 이유로 한번 여쭤봐도. 너무 집착 좋아하긴 하는데. 좋아하긴 하시는데. 둘 중에 누굴 택합니까? 둘 다 짜증나는데. 그래도 택하라면 그래도. 그래도 집착남. 집착남. 이유로 한번 여쭤봐도. 무관심보다는 관심. 프리. 이유로 한번 여쭤봐도. 제가 좀 그런 성격이라 극단적으로 집착남은 좀 좋아해요. 저하는 형들 중에 일수쟁이 형들이 있거든요. 예, 그 형들 맨날 집착하거든요. 야, 돈 내놔. 야. 사랑 받는 거 좋아해요. 우리 옆에 받는 거. 사람 옆에 분은 왜 프리나? 저는 그냥 개방적인 게 좋아요. 맨 처음 남자를 봤을 때 보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키가 커서.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최소한 미니멈 이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다. 아, 전 저보다만 안 작으면 될 것 같아요. 본인 키가 실례지만 저 74예요. 맨 처음 보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기 관리요. 저는. 자기관리란 말씀은 약간 몸매를 좀 본다. 외모, 몸매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격 보고 그렇게 눈을 봐요. 눈이요? 눈이 좀 어때야 되나요? 웃는 상? 아, 웃는 상? 예. 이런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계절감 없이 긴팔, 얇은 긴팔은 괜찮은데 두꺼운 막 그런 패션 입는다고 막 가죽 바지에다가 셔츠 막 벨벳 셔츠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여름에 더운데 더워 햇볕 쨍쨍한데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. 약간 패션은 좀 한 달 정도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네 달 앞서가는 그렇지. 8월 달인데 12월 달 패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더 패피들은 더울 땐 덥게 입고 추울 땐 춥게 입는데요. 우리 하고 WEW 이라고 치는 나와요. 그리고 그때 인터뷰했을 때는 유튜브를 안 하실 때였잖아요. 아, 그때 네. 그렇잖아. 제가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야, 번호 받으면 뭐하냐, 연락도 안 될걸. 무슨 연락도 안 하면서 무슨 번호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여러분들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 연락을 여러분들 그랬다고 뭐 사적으로 연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일적으로 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섹시 보일 때는 딱히 없고 전 그냥 매력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매력, 본인 생각하시는 매력은 어떤 매력이 약간 나의 그런 그런 뭔가 좀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줄까요? 자상함? 피지까지 딱 가능하다 하시는 거. 썸 탈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손도 안 잡는다? 네, 그냥 서로 호감 있는 정도로 아는 정도. 네. 사귀는 순간부터 다 이제 풀어놓는다? 네네. 어디까지 가능할까요? 솔직하게?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괜찮아요.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공감을 좀 맞춰보고 만난다. 그렇죠. 왜냐면 이것도 되게 솔직하게. 왜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같이? 어디까지 가능하다? 썸남 가 스킨십. 예. 손 잡는 거. 포옹 안 되나요? 포옹까지는 괜찮아요. 뽀뽀는 안 되나요? 가벼운 뽀뽀까지. 잠깐만요. 정원요.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? 손 잡는 거 정도. 연락 늦게 하는 사람. 연락 늦게 하는 사람. 계속 연락이 계속 좀 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밀당하는 거 같이. 연락이 되다 안 되다. 되다 안 되다. 되다 안 되다. 그리고 썸 탈 때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. 밀당? 밀당하는 남자. 이제 나이가 있어서 밀당하는 거는 싫어요. 맞아. 다 아는 거니까. 자, 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? 연락 안 되는 거.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? 아니요, 연락 늦게 하는 거. 남자친구인 척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갖고 이런 눈치 주는 사람. 약간 눈치 없는 남자죠. 막 조금 뭐 오늘 만나기 싫은데 막 너무 집요하게 막 만나자고 한다거나 좀 그런 거? 말 험하게 하는 사람?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말할 때 막 이병 씨 제가 오는데 차가 존나 막히대 막 이런 식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잖아요. 맞아. 맞죠? 생색 내는 사람? 내가 계산했다는 생색? 한국분? 한국분이에요. 여기는 뭐 볼리비아라 하더라도 믿을 정도. 근데 오늘 약간 의상 컨셉이 굉장히 약간 딱 봤을 때는 다 녹색, 약간 연두색 느낌이시거든요. 네온이죠. 이렇게 좀 맞추신가요? 네. 처음 본 거 치고 되게 단합력이 좋으세요. 예. 이거 처음 본 거 치고는 이렇게 단합력이 좋은 거는 제가 태연이나 한이. 와. 위에 올라오잖아요. 지금 태연이나 한이 닮았다. 중요한 건 누가 태연이고 한인지는 모릅니다. 그냥 각자가 태연이고 한이라 생각하시면 너무 블링블링. 오늘 본인이 생각하는 블링블링의 가장 키포인트 어떤 걸까요? 머리 여러분들 머리 블링블링 한번 잠깐만요. 블링블링. 여기는 약간 그 귀농하시는 그런 느낌이 막 쑥과 시금치. 카톡 사진을 딱 봤는데 나 그분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. 현아가. 현아요? 맞아. 가수 현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치아 기다리고
드림팀 치아리더 윤별 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치아리더 박소정입니다.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치어리딩을 좀 배우러 왔거든요. 5, 6, 7, 8, 1, 2, 3, 4 이해할 수 있다 없다라는 주제입니다. 나는 안 걸리면 이해한다. 근데 다안 걸리면 된다. 안 걸리면 된다. 전 사업하는 사람 안 만날래요. 사업 안 해도 가던데요. 핑계죠. 핑계다. 네.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도 다 핑계다. 네. 엄청. 다른 데만 안 가면 괜찮다. 다른 데가 거기서 더 이제 네, 더 이렇게 수위 높게 그냥 거기서만 놀아라. 아. 아 그럴 거면 여자친구 사귀질 말아야지. 그냥 아무나 만나고 냉겨 안 사귀고. 뭐 어디까지 한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. 잠만 자지 않으면. 좀 싫은 데이트 뭐가 있을까요?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모든 코스가 다 좋고 어디 일단 다 좋지. 너무 실내에만 있는 데이트? 저는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. 술 너무 많이 먹는 거. 아. 흡연구요. 우리 여성분은 누구와 결혼할 것입니까? 유튜버. 이름 여쭤봐. 너. 저랑 같이 동업하려고. 거기 끼워가지고 저도 한번. 공무원은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맞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성향이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. 공무원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아. 저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. 이 정도면 약간 승무원 아니면 그 국악이거든요. 그렇죠. 뭐 판소리라던가. 아니 뭐 아쟁이라던가 그렇죠. 피트니스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풀샷 한번 갑니다. 좋습니다. 한 바퀴 턴 괜찮아요? 한 바퀴 턴? 아우 극혐이에요. 어떤 거 있습니까? 몇 명이 좋았냐고. 보자마자 그냥 혹시 몇 명이서 왔어요? 잘생기면 그렇죠. 네. 잘생기면 무슨 말에도 호감이 가고.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짧으면 1개월. 짧으면 한 달. 네. 만약에 길다면? 3개월.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. 한 달 이내는 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신가요? 조금 서로가 알기엔 조금 이르죠.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썸을 탔다? 그렇겠죠.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없다? 어떻습니까? 저는 별로.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쭤봐도?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. 사람이 이상형일까 한번 여쭤보고. 저 박서준이요. 박서준. 어머머. 한동안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힘들 것 같아요. 소개팅 할 때 이런 남자 너무 싫다. 어떤 스타일 좀 싫으실까요? 잘난 척하는 사람? 매너 없는 사람? 궁합이 안 맞으면 못 만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바로. 빨짜이째. 그 정도로 약간 속궁합에 대해서 중요하다. 그러면 실제로 뭐 모든 면에서 호감적이었고 서로 너무 잘 맞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이 너무 잘 맞았지만 속궁합 단 하나 때문에 좀 이런 정도 있었나요 혹시? 그럼 당연히 안 봐요. 속궁합이라는 게 이게 그치? 처음 딱 봤을 때 그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남자가 너무 중요해. 왜냐면 얘를 뭐 처음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좋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딱 베꼈는데 그 할라피뇨만 해가지고 하면 그냥 벌써부터 막 아우 얘는 막 그냥 막 아유 막 그냥 다시 입혀놓고 집에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.